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아즈 1기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해방촌에 나와 있어요. 해방촌 정원 밥마실 또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해방촌에 있는 정원들이 밤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고고! 해방촌은 2019년에 서울 정원 박람회가 개최되었던 곳이고, 그래서 작가 정원 그리고 학생 정원,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중림동에 이어서 해방촌에 있는 정원들 밤에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식물들이 겨울인데도 파릇파릇해요. 네, 그냥 이렇게 길가에 심겨져 있는 화분 속의 식물들도 정겨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정원을 찾다가 지금 발견한 골목길인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있네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해방촌의 매력은 이렇게 숨어있는 골목길들을 찾는 거에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도 식물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해방촌 작과 정원 앞에 이렇게 카페랑 음식점도 있으니까요. 놀러 오셔서 음식이나 음료수 마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